이렇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시면 햇반이 데워져요. 맛있겠죠? 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캠핑 와서 햇반을 데워 먹는 법. 저번에 그 민머리 해수장에서 한번 보였었는데 제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어설프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집에서 3번 연습 정도 했거든요. 하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 캠핑을 와서 햇반 데워 먹기. 대부분 그 햇반 데워 먹으려면 끓는 물에 집어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막 끓여서 먹잖아요. 밥이 뭐 물고기도 아니고 그렇게 먹을 수 없고요. 스팀식으로 해서 쪄서 먹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칼을 딱 펴고요. 여기 앞면 보이시잖아요. 여기를 길게 쭉 1번, 2번, 3번 칼집을 주세요. 이 정도 칼집을 주시고 뒤집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구멍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 스팀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시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어요, 햇반은. 그러면 여기 물 있잖아요. 물 여기다가 시에르컵에다가 물을 반 정도 뿌리세요. 담으신 될 거예요, 반 정도 정도. 그리고 전에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거 물을 끓인 상태에서 얘를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물이 끓고 나면은 일단 이게 부피가 이 폭이 얘보단 작아요. 그래서 물을 약간 줄여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포인트니까. 다시 내가 기다려 보세요. 물 끓인 다음에 여기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네요, 전투기들. 금방 끓일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만 안 보이는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물 금방 끓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끓고 나서 얘를 덮어 놓으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얘가 밥이 되거든요. 일단 말로 하는 것보다 보이는 게 더 빠르겠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끓잖아요? 그러면 불을 좀 줄여줘야 돼요. 이 정도 하시고, 덮으세요, 이렇게. 겉에가 약간 좀 녹는 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상태로 하시면 되세요. 눈으로 보는 건데, 햇반을 데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덥냐, 여기는. 난로를 꺼야 되겠네요. 어쨌든, 맛있게 되고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지나가.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위에가 뜨끈뜨끈하거든요. 어우, 뜨거워, 씨. 그럼 다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를 끄시고, 뭐 믿어지지 않겠지만, 끄시고, 하나, 둘, 셋. 아, 뜨거워.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어, 빛나는 거 봐. 빛나는 거 보이시죠? 다 된 거예요, 햇반이. 불은 빼고. 신기하죠? 자, 햇반이 다 됐으니까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뜨거워. 야. 이렇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시면 햇반이 데워져요. 맛있겠죠? 저는 여기서 어떻게 먹냐면, 아까 먹던 볶음김치 있잖아요. 볶음김치에다가 볶음김치를 햇반 위에 올려서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냐면, 남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버리게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놓고. 앞에를 이렇게 네천자로 잘라주시고 뒷면은 십자로 내주시면 공기 순환이 되거든요. 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류순환의 하나인데, 이렇게 대량으로 열기가 올라가면 빠진 구멍만 있어요. 금방 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맛있네. 아, 먹고 하시는 거 아닌데. 근데 잘 보셨죠? 간단한 생활 팁인데,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적당한 가스량을 써서 적당한 물을 가지고 햇반을 데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패킹을 가시거나 뭐 캠핑을 가셨을 때 꼭 이 편의점 가서 데워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열려있는 부분만큼 습기가 빠지거든요. 그럼 밥이 딱딱해서 먹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생활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위에 또 보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 밥은 따뜻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지금 못 먹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즐거운 캠핑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목계솔바도 아이고 왔고요. 오늘 평일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네요.